셀프 헤어, 매일 아침 왁스를 바르는 짱매. 지금 이곳은 공항. 제가 지금 필리핀 출장을 가는데 제가 미미샵의 얼굴, 미미샵의 서비스 매니저로서 너무 굉장히 귀여운 눈매이신데. 아, 정말요? 글로벌 손님들에게 헤드를 메이크업을 미리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메이크업 박스도 이렇게 바깥 풍경 인서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넥지기들 기억하겠지? 진호라고. They're the most successful boy band in Korea, and you know. Wow. Oh. We're like the first boy band. Yeah, first generation. Wow. Nice pleasure, guys. Oh, now I'm getting wrong. Boy band PH. Oh, but. Oh, 멋있네. 제가 뽑았어요. 노래도 기가 막히네. 진짜? 네, 네. 어?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나? 어? 갑자기? 이런 게 갑자기 좀 실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보이 대반 아멘 말인 이경 간단해. 번틸랑. Sorry. 믹스다. 한강가는 게야 꼬막 힘다 있어요. 기노하고 난 라떼로 밭비나 아사모. 한강가는 봐봐 막 디디스 바라세요. 안 사킷 난 나도마 보았 난 미워난 뭐. 아! Thank you. 아니 오늘 사실 너무 인물들이 좋다 보니까. 네. 시작을 그럼 해볼게요. 많이 긴장한 모습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오케이, 힌디하고 nervous. So what's your name? Joao. Joao. J-O-A-O. Yes. J-O-A-O. Yes. Oh, Joao. Joao. How old are you? 21. Oh, 21. I'm 21. No, so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다다 쌤이 선보일 메이크업은 어떤 메이크업이죠? 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K 뷰티를 알리러 왔으니까 K 스타일 메이크업이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오늘 드라마 촬영이 있다고 해서. 아. 실험적인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어, 드라마 촬영이 있는데 오늘 다라 쌤이 드디어 데뷔네요. 이건 진짜 드라마 데뷔네요. 큰일났다. 사실 그때 화보도 모델이었기 때문에 네네. 오늘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로 연예인들 방송을 하는데 우리 다라 쌤이 메이크업을 해주는 건데. 맞아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또 고객님들에게 음료 서비스가 지금. 잠깐만, 우리 카메라 이거 아니잖아. 아, 음료 서비스는 네. 저희 지금 이걸로 우주 라이크 썸띵 도 이것만 하고 홍경수 형이 딱 떠올라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이라시스. 그리고 립을 요즘 그 한국 아이돌들은 컬러풀한 거 바르거든요. 그치 그치. 네, 그런 거. 약간 그 오렌지빛이 있어요. How do you feel about Sandra? 어, 그렇게. 그냥. 뭐 사실 이게 뭐 최고긴 한데. 뭐예요? 몰라요, 이거 너무 안 합니다. 이 친구들 연습하기라도 네, 네. 다음 달라고 이거 파우더를 파우더 했어?
반했어요, 살짝. 아, 근데 눈썹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섀도우 뭐 이런 것보다 이 눈썹이 여자도 이렇게 어떻게 미느냐에 따라서 궁금하잖아요. 열심히. 따다. 와. 사랑해. 와우. 와보. 헤어스타일 한동안 다 너무 잘 변신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내 새끼들. 감독이 연기 지도를 한다. 한마디 해주시오, 짱매 씨. 진짜 맛있어요. 오, 짱매가 인정하면 끝인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짱매가 음식계의 테디 오빠거든요. 감독도 만족한 눈치다. 너 다 먹었어요. 여기 앉아서 돼요. 어떻게 나왔어? 아, 한국에 다른 건가? 와, 이거 봐. 조금 커. 어, 요만하대. 뭐? 이번에 앨범 나왔거든요, 이 친구들. 두 번째 앨범. 이따가 봐야지. 메시지들 좀. 짜란. 립스. 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비타민 C 챌린지. 미미샵 식구들 내 선물을 사러 미미샵 식구들. 자, 곳은 따가이따이에 이제 깔라마시 공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이, 헬로. 쪽에서 제가 우리 미미샵 식구들을 위한 깔라마시 파우더랑 용이 주스를 이거죠 제가 항상 사가지고 샵에서 타드리는 리건의 노니 주스 노화 방지. 이게 노니가 건강에 되게 좋아가지고 염증에도 좋아서 제 지인 부모님이가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드리면 선물하면 좋을 법한. 와, 되게 많다. 우와, 콜라겐 크림. 아, 노니 비누. 어? 깔라만시 비누? 나 다 사고 싶은데 이거까지? 아, 노니 비누와 깔라만시 비누. 장난 아닌데? 잠깐만. 한국에 선배 많이 했으니까 한국에서 만나요.